어비가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베어링입니다. 깊은 홈볼 베어링인데 여기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베어링에는 이제 이볼 베어링과 이제 크게 롤러 베어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볼 베어링에는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 있고 앵글로 볼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베어링에는 테이프 롤러 베어링, 크로스 롤러 베어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구글에 가서 한번 이제 베어링 종류라고 글을 쳐서 이제 검색창에 한번 열어보면 이제 베어링 종류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이 있고 이제 이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로 고정시키고 축의 좌중과 이제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동력 전달을 위해 회전 등이 필요한 이제 기계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홈볼 베어링, 앵글로 볼 베어링, 그리고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러 베어링은 이제 원통형 롤러 베어링이 있고, 다음에 원뿔 롤러 베어링,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 니들 롤러 베어링, 그리고 테이프 롤러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 구조에 한번 보시면 이제 구름 베어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경이 있고 이제 안쪽에 이제 내경이 있습니다. 안바퀴라고 하고 바깥바퀴라고 합니다. 이 그리고 이제 이 디테일러에 이제 이 볼이 이제 고정시켜서 이제 이 회전하는 이 베어링입니다. 이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 이제 규격 보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규격 보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있고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보면 6305Z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6은 이제 베어링 종류를 말하고 이제 이 2는 베어링 직경계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이제 중하중 뭐 경하중용 하면서 쓰여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내경 치수를 말하는 베어링 이제 그리고 ZZ는 이제 보조 기어를 기어에서 이제 실드를 말하고 그럼 다른 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60 계열에 이제 6205 일러법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첫째 자리는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이 되어 있으면 이제 앵글로 볼 베어링을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앵글로 볼 베어링. 그리고 2는 경하중용, 3은 중하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제 이 내경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두 자리 이제 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05. 여기 이제 내경을 뜻하는 이제 요 외에는 이제 00이면 이제 신비리를 말하고 이제 01이면 이제 12mm, 02는 이제 15mm, 그리고 03은 이제 17mm.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이제, 이 다른 거는 이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예, 모터 감속기입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이게 보면 베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205ZZ, 6206ZZ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6은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2는 이제 외경, 뭐 경하중용 05가 이제 5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25mm 이제 내경 25mm인 이제 베어링이 이제 요 뒷단에 이제 전단에 이제 베어링 이제 들어가는 이 감속기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620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6에다가 이제 5를 곱해주면 이제 30mm, 내경이 30mm 이제 베어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들어간 느낌에 한번 명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220, 2.2kg짜리 모터가 모터에 이제 전동기에다가 60L인데 이220, 380포트 이제 겸용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이 6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암페어가 있는데 이 8.4는 이제 220V를 사용할 때 이제 암페어고, 요 4.9는 이제 380V 사용. 그럼 이제 EOCR에 요 전류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모터 보호 계증기에서 이제. 한번 모터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볼테이지는 이제 380V 결선할 때 쓰고, 220은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로우 볼테이지 결선할 때 씁니다. 저희들은 이제 380V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보면 이제 위에 1번, 6번, 이제 6가닥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4번, 5번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1, 2, 3, 이제 6, 4, 5, 6이라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모터를 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6, 4, 5를 묶어줍니다. 이세 가닥을 이제 볼트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을 이제 U, V, W에다 이렇게 결선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20V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이제 1번, 6번, 이제 2번, 4번, 3번, 5번. 그럼 이제 볼트를 이제 요걸 이제 저렇게 묶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1번하고 6번하고 선을 이제 볼트로 요렇게 묶고 이제 같이 이제 U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2번하고 4번 선을 이제 볼트로 요래 묶고 이제 V로, 그리고 3번하고 5번을 요렇게 묶고 이제 W 요렇게 결선해 주면 됩니다. 이제 220V를 사용할 때는 이제 삼상입니다. 이게 단상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쓰려면 이제 그 인버터를 사용하든가 이제 아니면 이제 전용 트랜스가 또 나옵니다. 단상 저 삼상 220V 그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고정 이제 회전자입니다. 회전자에 이제 보면 이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이제 베어링이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이제 뭐 전단하고 이제 후단하고 이제 이쪽이 아마
앞뺨이고 이쪽이 뒷뺨이 이렇게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유니트 베어링입니다. 여기 저희들 이제 뭐 이제 침사 제극에 보면 유니트 베어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면을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요 UC 이제 계열의 이제 유니터 베어링인데, UCFH 207이 있고, UCP 206, 이제 그리고 UCFL 206,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구글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유니트 베어링이라고 치시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유니트 베어링이 나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에 나옵니다. 이 부분 이제 P20 뭐 얼마라고 나옵니다. 요 맞게 이제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보통 콤비아에 요런 이제 유니트 베어링이 많이 쓰입니다. 이 UCT 타입, 뭐 UKT 타입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